선생님 오늘 머리 어떠세요? 다 끝났는데. 완전 별로예요. 네? 머리도 다 빠지고 머리요? 앞머리도 갈라지고 웨이브도 완전 별로예요. 이게 끝이에요? 이상하다고요? 네. 그 선생님 얼굴이 이상한데. 평소에 스타일링 할 때 고민 있었어요? 고민이요? 많이 뻗쳐요. 많이 뻗치지? 그건 뭐 레이어드니까 어쩔 수 없잖아. 그렇고. 아, 앞머리가 갈라져요. 앞머리가 갈라져요? 앞머리 왜 갈라져요? 안 감아서 그래? 자주 감았어요. 맨날 맨날 감으면 안 앞머리가 쭉쭉 쳐져요. 앞머리가 쳐져? 그럼 두상 모양이 이상해서 그래? 저 나갈게요. 그치, 고민 되게 많지? 네. 근데 고객들도 똑같이 고민하겠지? 그러면은 오늘은 그 스타일링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고객님들이 마음에 들어하는 스타일링을 할 수 있는지 같이 얘기를 한번 해보면서 스타일링을 해줄 거예요. 네. 일단은 고민은 그거네. 머리끝이 너무 뻗치고 앞머리가 많이 갈라지고 그런 게 좀 고민인데, 그 딱 명확하게 이유가 있네. 근데 지금 일단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 머리에 이제 스타일링을 하려면 스타일링 설계를 잘 해야 되는데, 스타일링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스타일링이요? 네, 형태, 지각, 아, 컬러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스타일링 하기 전에 선생님들이 좀 이제 스타일링에 대해서 되게 어려워하는데, 어려워하는 거는 기본적인 공식을 잘 몰라서 그래요. 스타일링도 공식이 있고 그 공식에 맞추면 쉽게 스타일링 할 수 있거든. 근데 그 기본적인 공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커트 테크닉, 현재 커트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커트의 쉐입이 어떻게 떨어져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고서 스타일링을 하면 이제 나머지는 이제 두상 모양 보완하고 얼굴 못생긴 거 좀 가려주는 그런 느낌에서 들어가면 되는데, 많이 가려야겠네요 오늘. 아, 그래요? 오늘 많이 가려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포인트로 해서 한번 스타일링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얘기해볼게요. 먼저 이제 커트 테크닉으로 보면, 나는 개인적으로 이거 커트해주신 분이 너무 마음에 들어. 커트를 되게 잘한 것 같아. 왜일까? 왜 잘했다고 하는 걸까? 오래돼서. 뭐가 오래돼? 아, 경력이 오래돼서? 네. 아, 경력이 오래된 사람들은 분명히 잘할 거야. 근데 그것보다도 이 커트가 마음에 드는 이유는 되게 질감을 잘 넣었는데, 어떻게 잘 넣었냐면 그 쉐입의 변화를 주거나 쉐입을 무너뜨리지 않고 질감을 잘 넣어서 보면 이렇게 언더라인 쪽의 쉐입이나 위쪽에 레이어 쪽에 이제 쉐입이 정확하게 살아있으면서 텍스처가 들어가서 이런 스타일들이 나는 스타일링하기 되게 좋아서 이런 커트를 되게 커트를 잘하신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라인은 그렇게 선명하게 나눠져 있고, 원닝스가 밑에 들어가 있는 머리는 아니고 밑에서부터 층이 올라가서 이제 두상 윗부분에 약간 디스커넥션으로 이렇게 레이어가 잡혀있는 스타일인데, 이런 머리들이 스타일링하기 되게 어렵지. 왜일까? 아까 많이 뻗친다 그랬잖아. 네. 왜 뻗칠까? 짧아서? 짧아서? 짧아서 같은 소리 하네. 다 다른데 한 머리 잡고 해서. 아니지. 모르겠어요. 왜 뻗치냐면 바디의 특성이 있어 그래. 여성의 신체의 그런 특성이 있고, 이런 어깨 라인에서 일단 굴곡이 시작이 되고, 그러니까 굴곡은 사실 두상부터 시작되지만 턱선, 그리고 목선, 어깨 라인, 그리고 등선, 그다음 여자들 같은 경우는 앞라인 선에 굴곡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머리카락에 지금 힘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는 당연히 닿는 구간 쪽에 머리가 다 밀려 들어가면서 뻗치고 들어가고가 형성이 된단 말이야. 이쪽 부분에 힘이 없으니까 당연히 여기는 두상을 따서 껴서 이렇게 들어갈 거고, 어깨 쪽에서는 다시 뻗침이 시작됐다가 이제 가슴 라인 선에 왔을 때는 다시 안쪽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데, 이 형태는 이게 스타일링을 잘하고 못하고로 변화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커트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잘 읽어야 스타일링을 잘 할 수 있다는 거야. 오늘 특강 듣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웨이브를 이제 구성을 할 때 인커브드, 아웃커브드, 리버스, 포워드를 이제 우리가 웨이브를 만드는데, 지금 이미 커트가
어느 정도의 형태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형태를 이기면서 스타일링할 건지 형태를 유지하면서 스타일링을 할 건지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건 이제 기구 사용에 따라 달린 거지. 블로우 드라이는 지금 커트 쉐입을 만들어 놓은 걸 이길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모양에서 특별히 변화하지 않고 뭐 볼륨감이 더 생긴다든가 C컬이 더 생긴다든가의 선에서 끝날 거고 컬링 아이롱이나 플랫 아이롱을 이용하면 지금 있는 쉐입에서 아웃커브드, 인커브드의 변화를 줘서 실루엣을 좀 바꿔줄 수 있겠지. 그래서 전체 실루엣을 바꿔줄 건지 전체 실루엣을 따라갈 건지에 따라서 기구를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커트 테크닉과 쉐입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나는 오늘 이 지금 갖고 있는 커트의 테크닉과 형태를 좀 이기는 방법으로 해볼게요. 그래서 열기구를 이용해서 모양을 좀 바꿔주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먼저 이제 스타일링이 들어가기 전에 스타일링의 이제 몇 단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1차적으로 스타일링이 들어가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왔을 때 첫 번째 단계는 두상의 형태와 얼굴형을 보완을 어떻게 해줄 건지 장점은 어떻게 살려주고 단점은 어떻게 보완을 해줘야 될 걸지를 봐야 되는데 그건 이제 두상 모양에 따라서 바뀌고 얼굴형에 따라서 바뀌는 부분인데 지금 이미 페이스라인 컷이 이미 어느 정도 돼 있고 이렇게 보면 페이스라인 따라서 얼굴이 좀 작아 보일 수 있게끔 커트가 진행이 돼 있고 앞머리도 무겁게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얼굴에 선을 주면서 윤곽선을 좀 살려주는 효과가 이미 다 들어가 있거든. 그러면 이제 문제는 두상의 모양이 중요해지는데 지금 볼륨감의 포인트가 여기가 있지. 여기가 가장 시야에 봤을 때 가장 높게 형상이 돼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아마 선생님이 스타일링을 할 때 뿌리를 오늘 안 잡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귀선, 두상에서 가장 높은 부분에서 볼륨감이 1차로 형성되는데 이걸 이제 높게 끌어올려서 두상 더 위쪽으로 볼륨을 올려주는 게 이제 가장 더 중요해요. 그 이유는 얼굴이 좀 더 작아 보이고 슬림해 보이기 위해서는 볼륨이 귀 쪽에 위치하기보다는 조금 더 위에 눈썹과 여기 그 플라이터 리지본이라고 하는 두상에 가장 많이 튀어나와 있는 뼈 부분으로 볼륨이 올라가야 좀 예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1차적으로 두상 보완을 그렇게 해야 되고 장점은 없네요. 장점이 없어서 부각시킬 장점이 없어서 단점의 보완을 목표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힘들겠네요. 장난 아니네. 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전체 정면 얼굴을 파악 끝났고 이제 측면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측면으로 돌려보면 앞머리가 자꾸 갈라지고 앞머리 볼륨이 처진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두상 윗부분에서 이렇게 봤을 때 앞머리의 그 골 근격이, 골 구조가 앞으로 많이 떨어져 있어요. 보통은 평평하게 조금 올라와서 이렇게 가서 떨어져야 되는데 이 높이가 갑자기 급격하게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뿌리 부분부터 볼륨을 잡아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볼륨이 좀 적어 보이고 잘 갈라지고 이런 효과들이 있거든요. 앞머리의 뿌리 부분에 볼륨을 잘 잡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너 졸립니 혹시? 아니요. 안 졸립지? 그치? 잘 들어. 진짜 열심히 듣고 있는데? 열심히 듣고 있지? 집중하는 거지 지금? 다 외웠어요. 다 외웠지? 그럼 이제 뿌리 부분에 볼륨을 먼저 잡을 건데 뿌리 부분에 볼륨을 잡을 때는 기구를 뭘 쓸 건지 여기서 또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늘 뿌리 부분은 볼륨 매직기로 뿌리를 잡는 걸로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은 그 두상 윗부분 지금 이 위에 떨어지는 이 라인에 볼륨을 먼저 잡아주려면 섹션을 잘 파서 볼륨감을 잡아줘야 되는데 우리가 흔하게 이 호리종탈 섹션이랑 그 다음에 다이애그널 섹션을 이용해서 뿌리 볼륨을 잡잖아요. 근데 두상의 모양이 봤을 때는 지금 잡고 있는 이 부분의 볼륨을 살려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이애그널 섹션을 잡고 뿌리 볼륨을 한번 잡아볼게요. 뿌리 볼륨을 잡을 때는 자 섹션, 다이애그널 섹션으로 똑같이 잡은 상태에서 얼마만큼 베이스를 주고 볼륨을 넣는지가 중요한데 온베이스보다 조금 더 오프시켜서 자 약간 오버 디렉션에서 뿌리 볼륨 잡아보겠습니다. 자 열을 주고 났으면 쿨링을 충분히 줘야 뿌리 쪽에는 볼륨이 잘 형성되죠. 이렇게 떨어뜨렸을 때 자 볼륨이 살 수 있도록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점을 세 가지를 찍는 게 중요해요. 1번, 2번, 3번 순으로 자 약간 피보팅 느낌을 주면서 점차적으로
각도가 조금 완만해지도록 잡아주면서 볼륨을 잡아주는 거죠. 이렇게 꼬리 볼륨 잡아본 적 있어? 많이는 없어요. 이렇게 잡으면 얼굴 뒤쪽에는 볼륨이 안 생기고 얼굴 앞쪽에서만 볼륨이 생기기 때문에 되게 얼굴 부분의 볼륨감을 예쁘게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점차적으로 호리존탈 섹션으로 섹션이 바뀌죠. 자, 그러면 사이드까지 진행해서 자, 여기까지 들어오는데 여기서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지금 이미 사이드에서 살짝 볼륨을 잡았을 뿐인데 볼륨의 높이 많이 올라가게 느껴지죠. 여기가 훨씬 더 볼륨이 올라가 있고 내려왔죠. 이렇게 됐지. 이거를 잘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반대편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건데 자, 다이애거널 섹션 이용하셔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주고요. 두상 가장 윗부분 같은 경우는 볼륨을 주지 않을게요. 왜냐면 두상 자체가 위쪽이 좀 골격이 크네. 여자 머리치고는 두상이 좁은 편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상이 좁아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여기서부터 점차적으로 호리존탈 섹션으로 바뀌어서 작업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왔던 여기 마지막까지 오고 한 단을 버려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머리 떨어뜨려 놓고 보면 볼륨감이 위로 좀 상승해져 있는 게 느껴지죠. 그러면 떨어졌을 때 볼륨감이 올라간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비포 애프터로 보면 볼륨감이 올라가면 이렇게 귀가 오픈이 돼. 그리고 볼륨감이 내려가게 되면 귀가 덮이게 되는 거죠. 이 차이점으로 볼륨감의 높이를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할 수 있고 귀가 이렇게 오픈돼 보이면 한국 사람들은 얼굴이 조금 더 작아 보이는 시각적 효과가 있다라고 기억하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앞머리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사이드 부분의 볼륨감은 좀 올려줬잖아요. 지금 높게 올려줬는데 여기에서 이제 앞머리를 어떻게 처리를 할지 생각을 하고 앞머리를 해줘야 아까 얘기했던 앞머리가 뭐 갈라진다던가 앞머리가 처진다던가 이런 현상들이 좀 적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약간 살짝 위빙을 떠서 하는 이유는 볼륨감보다는 공기감이 조금 적어졌을 때 이렇게 위빙을 떠서 뿌리를 작업하고 떨어뜨려주면 안쪽에서 볼륨감보다는 공기감이 좀 더 많이 살기 때문에 두상 모양이 조금 더 예뻐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고요. 맨 윗부분은 각도를 많이 들지 않고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 있도록 잘 잡고 해줘요. 그러면 두상 모양이 조금 더 둥글둥글해 보이게 됐고요. 여기서 이제 앞머리 작업할 건데 앞머리 같은 경우는 자, 완벽하게 호리존탈 섹션을 딱 나눠서 작업을 해줘야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어떻게 작업을 해주냐면 여기서 이제 뿌리가 아주 그냥 지 마음대로 났네. 막 폈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다 오른쪽으로 틀어져 있고 왼쪽으로 틀어져 있고 어렸을 때 성격 약간 안 좋았는데 네, 자유로웠죠. 자유로웠지. 그래서 그래요? 자꾸 신발로 이마에다가 그랬을 때 여기서는 앞머리 섹션을 얇게 떠서 아이롱을 닫아주지 않은 선에서 뿌리 부분을 이렇게 잡아서 이런 식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안쪽에서 그러면 생각보다 이게 이제 측면에서 보게 되면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리프팅 돼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여기서 두 번째 섹션도 마찬가지로 다 잡아주는데 앞머리의 경계가 이런 약간 페이스라인 탓을 하신 분들이나 시술 앞머리 하신 분들은 앞머리의 경계가 되게 애매하거든요. 앞머리의 경계가 되게 애매하기 때문에 앞머리 양을 잘 조절해서 작업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럼 저는 두 단 정도만 작업해도 충분하겠네요. 충분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떨어지면 측면에서 살짝 돌려보면 이제 두상이 어느 정도 보완이 된 걸 느낄 수 있는데 아까랑은 다르게 이렇게 돌려봤을 때 앞머리 급격하게 떨어지는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이 채워지면서 보완이 됐죠. 그래서 여기 이 라인을 따라서 좀 가주는 게 느껴지고요. 두상에 한계가 있어서 이 이상 뭔가를 하는 건 좀 힘들 것 같네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이 다음에 웨이브를 한번 보고